다음은 사진으로 보는 광주 소식을 김우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 광산구 수안보건지소가 태교 동화교실을 운영합니다. 광산구 수안보건지소는 엄마가 그림책을 보고 읽으면서 태아와 교감할 수 있도록 태교 동화교실을 마련했습니다. 태교 동화교실은 광산구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광산구청과 수안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주 전남 병무청이 18일 31사단에서 입영 문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광주 전남 병무청은 입영에 대한 긴장을 덜고 병역 이행에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 31사단 입영 대상자를 찾아가 현역병 입영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입영 문화 행사에서는 현역 입영자가 친구, 연인과 사진을 찍는 즉석 사진 코너와 부모님의 노고를 표현하는 부모님 어부바 길 등이 진행됐습니다. 광주 전남 병무청은 앞으로도 병역 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 교육의 성장을 위해 문화예술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모집합니다. 광주문화재단은 이번 문화예술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아장아장을 통해 신규 단체와 기존 단체 모두가 역량을 높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과 28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광주 지역 문화예술 교육단체에 전문가 특강과 현장 답사 등의 프로그램과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광주문화재단이나 광주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CNB 뉴스 김우영입니다.